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 한국말 몰라? 여치한테 경영자 수업 시키라고. 아, 저 회장님. 여치 아가씨는 외손녀입니다. 여기 아드님이신 부사장님께서 계신데 경영자 수업이라뇨. 그 외손녀고 아들이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경영 수업 시켜서 더 능력 있는 놈이 내 뒤를 잇게 될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저기 입술이요, 꽃봉울이요, 어? 저기서 나오는 거는 침이 아니라 꿀일게요, 꿀. 씨바 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이 개X끼야. 7분 지났어. 이 그지 같은 데서 꾸정물 같은 커피 마시면서 잘난 비서X이 기다려보겠다고 7분이나 허비했다고. 아니, 그래도 저런 여자랑 연애할 기회가 나한테 생긴다면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유방 씨? 유방... 유방 씨 맞죠? 아, 맞아요. 제가 유방이에요. 신약 임상실험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얼른 읽어보시고 사인하시죠. 아, 저도 있어요. 제 거 쓸게요. 일명 불로불사 프로젝트로 불리며 노화를 방지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천하그룹의 최첨단 바이오 사업입니다. 우리 장초그룹에서 신약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5천억이야! 천하그룹 놈들이 먼저 신약 승인 받으면 우리 다 죽어! 망한다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신약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천하그룹보다 빨리 승인을 받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가장 하수입니다. 대체 상수는 뭐야? 신약을 훔쳐내오는 겁니다. 우리 신약을 노리고 들어온 산업 스파이들이 한두 명은 있을 거야. 30명 전원이 이 산업 스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이 신약 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어차피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입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감히 어떤 놈들이 내 일생일대 프로젝트를... 어? 야! 어! 야!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괜찮으신 거예요? 회장님, 저거 뭐야? 저거 누구야? 장초그룹... 오지락 회장 같습니다. 뭐? 오지락이? 아이씨, 저 개도 안 물어갈 인간이 여긴 왜? 오 회장입니다. 나요, 오 회장. 역시 천하그룹 진시황 회장님이셨구만. 멀리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지금 금방 이쪽으로 날아온 공
오 회장이 치셨어? 내가 좀 장타라서요. 아, 두 번째는 우리 재무이사가 친 거고요. 안 다치셨습니까? 눈깔이 턱 밑에 있지 않고서야 그딴 공 맞을 놈이 누가 있겠어? 질긴 놈. 아주 보내버렸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좋은 라운딩 되십시오. 오 회장. 신약 개발은 잘 돼갑니까? 우린 곧 투자자를 유치할 생각이에요. 그 웬만하면은 오 회장도 신약 개발한다고 돈만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한테 투자를 해요. 내 아주 배당금 시원하게 쏴줄 테니까. 도둑놈의 새끼.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우리 신약 연구자를 몰래 빼내간 거야.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인마! 도둑질에 네가 먼저 했어! 너 이 자식은 20년 전에 자동차 설계도 빼낸 거 생각 안 나? 이 양아치야! 양아치? 너 그거 꼼짝 말고 있어, 이 새끼야! 그래! 신약 유출을 막으려는 저들의 노력은 용이 주도하고 철저하다. 신약 보관소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장과 차우의 저 두 사람뿐이다. 네가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 없어 이 자식아. 가, 어? 팀장님. 어? 가 공부해 이 자식아. 신약을 훔쳐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곳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놓으면 다음번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신약 부작용은 아직 없는 겁니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부작용 사례만 찍을 수 있어도 투자 유출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앵경이랑 대화 중인겨? 네가 아, 갑자기 말하는 안경이야? 아, 또 놀라. 아니, 말하는 안경아. 야, 내 말 안 들려? 어? 안 들. 임상 실험 하면은 부작용이 있다. 어? 아, 괜찮은겨?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한테 신경 꺼. 변기 밑에 특수 제작된 껌이 붙어 있을 거야. 약 먹을 때 입안에 몰래 숨겨두면 이 껌의 약성분이 고스란히 묻어나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이 껌을 그 자리에 가만히 붙여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은 박총명 고려은행 총재야. 특히 이번 행사 때 우리 천하그룹으로선 꼭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 네. 이 사람이 며칠 전 그 골드 컨트리 클럽에서 처음으로 홀인원으로 했거든. 오늘 했나? 어쨌든 이번 그 파티 때 그거 잊지 말고 꼭 그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박사님, 지금 내 말 무시해요? 아까부터 듣기 싫다, 관심 없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응? 아, 저 회사 일이라는 게 하기 싫다고 이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반말이세요? 어? 내가 언제 박상무님한테 반말해도 된다고 특권 줬어요? 회사에서 내 힘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아주 죽겠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날 해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네. 뭐야? 저 여자가 왜 내가 주문한 옷을 입고 있지? 누구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옷을 주문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벌밖에 안 와서. 그래서 나보다 저 여자한테 먼저 줬다. 너 미쳤니? 나 누군지 몰라? 매장 문 닫을까? 아가씨 오셨네요. 당장 벗어. 네? 한국말 몰라? 아, 외할아버지한테 비서실장 연봉 줄이라고 해야겠네. 도대체 얼마를 퍼주길래 이렇게 비싼 옷을. 아, 그 옷값 모 실장이 내는 거 맞기는 해? 아니면 또 여우짓으로 할아버지 홀려서. 말씀 좀 가려주시죠. 전 회장님한테 고용된 사람이에요. 아가씨한테 반말 폭언 들을 이유 없습니다. 이 옷 아가씨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양보해 드리죠. 어느 회사에 줄다니는지. 지금 웃기냐? 신약 부작용이 틀림없습니까?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앱노멀리티 반응이 확실합니다. 방금 저 말 녹음됐겠죠? 물론입니다. 그 머저리 같은 놈이 제대로 한 걸 해줬어. 계약을 중단하십시오. 신입자가 있습니다. 신입자요? 입에 있는 거 뱉어. 이놈 입에 있는 거 빼내. 이거 성분 분석할 수 있죠? 멍청한 놈. 다 차려는 밥상도 못 처먹어. 애초에 그런 촌놈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회장님께서 끝내 여치한테 경영자 수업 시키실 작정이세요. 아, 이대로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 그럼 어쩌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목 매달고 죽는 신용이라도 할까요? 여치가 지금 아이돌 스타를 사귀고 있는데 그쪽을 건드려보는 건 어때요? 나는 엄니만 다시 건강해지면은. 아, 지금 내 건강이 문제야 이놈아. 너 취직 어떻게 된겨? 아, 왜 또 취직 얘기를 꺼내구려.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 걱정을 어떻게 말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백수 건달에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판인데. 며칠 있다가 대기업 입사 시험 있어요. 대체 왜? What? Why? 그냥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굳이 할아버지한테 돈 받았니? 야 백여치, 내가 그깟 돈 몇 푼의 사랑을 버릴 놈으로 보여? 100억? 100억? 말해. 얼마 받았어? 아니 협박이야? 당장 가수 생활 못하게 매장시키겠다고 그러는댔어? 여치야, 그게 사실은 내가 50억, 100억이면 말도 안 해. 꼴랑 한 장 주면서. 거지 같은 새끼. 꺼져. 아이씨, 야 백여치! 꺼지라고 이 싸구려 자식아. 꼴랑 돈 몇 푼에 사랑 팔아먹는 놈 나 이거 내가 거절이야. 너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금 나가요. 차 대기시키세요. 여보세요? 왜 엄마 안 들려? 여보세요? 저 새끼! 끊지 마 엄마! 괜찮아요? 아이 천만다행이에요. 너 뭐야?